화이트 크리스마스 레터링 풍선. 눈이 소복히 쌓인 듯한 표현을 위해 데코버블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은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테슬은 스트라이프 골드와 그린을 선택했고 메탈 레드를 믹스하여 메탈 컬러의 골드와 종이 소재인 그린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리본은 가벼운 소재의 금박 바이어스 리본 와인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레터링은 레드를 주 컬러로 그린과 블랙을 혼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알파벳 A자를 트리 모자를 쓴 얼굴 캐릭터로 변화를 주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시트지 디자인 과정은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코버블 주입구 양면에 투명 테이프를 날개처럼 붙여줍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코버블 안에 작은 풍선을 삽입할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 테스를 달아줄 때 심지 역할로 단단하게 감아줄 수 있습니다. 5인치 풍선을 동그랗게 부는 요령입니다. 주입구를 깊숙이 끼워 작은 풍선 주입구를 잡아준 채로 불어주면 길지 않고 동그랗게 불 수 있습니다. 데코버블 안에 작은 풍선을 삽입하여 불 때도 깊숙이 밀어넣지 않고 작은 풍선의 둥근 부분까지만 넣은 후 주입구 부분을 손으로 감싸주고 불면 동그랗게 불립니다. 어도비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어도비 클라우드를 검색하셔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모든 앱을 사용하실 경우 지금 할인 중인 35,200원 월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도구 툴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너비 280mm, 높이 280mm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무브 툴을 이용하셔서 원형 툴을 이동시킨 후에 면은 없음으로 해주세요. 레이어로 들어가서 현재 원형 툴은 잠금을 표시하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력할 건데요. 폰트 사이즈는 60으로 시작하시고 영문을 메리 다시 영문을 선택하신 후 크리스마스를 입력해 주세요. 28cm 원형은 데코버블 사이즈를 감안해서 만든 원형 툴인데요. 그 사이즈에 시안처럼 글씨 폰트 사이즈를 봐가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사이즈를 최대 키울 거고요. 메리는 엘리도 데코 이니셜 레귤러를 선택할 거고요. 크리스마스는 아토차 캡스 폰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를 감안하셔서
정하신 후에 위치를 이동시켜주세요. 메리는 그린과 블랙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레드 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컬러 선택하실 때 배경색을 누른 후 레드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메리는 그린과 블랙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곽선 만들기를 하는 이유는요, 실루엣 시트지 출력할 때 외곽 라인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룹 풀기를 하시고 M자는 그린 컬러를 할 예정이고요. 배경색을 선택하신 후 그린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전체적인 색감이 완성됐고요. 크리스마스 A자에서 A는 캐릭터로 전환할 거고요. S자는 흘러내리는 느낌을 위해서 약간의 각의 변화를 줍니다. STM은 외곽 라인을 그릴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영역이 합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두 세 글자를 선택하신 후에 패스파인더 합치기를 눌러주시면 보이던 텍스트의 라인이 보이지 않으시죠? 모두 한 형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셨죠? 패스파인더 합치기를 누르시면 STM이 하나의 아웃라인으로 설정이 됩니다. 각각의 알파벳 캐릭터를 이동 중인데요. 커팅할 때 서로 겹치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줍니다. CHRI STEM은 한 묶음. 약간의 텍스트마다의 간격을 조정해 주셔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리자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은데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 기존에 있던 텍스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설정해 줍니다. 얼굴을 그릴 예정인데요. 사이즈는 40mm, 너비도 40, 높이도 40으로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세요. 원형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같은 사이즈에서 약간의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형을 선택하신 후 크기 조절 도구함에 들어가셔서 미리 보기를 이용해 두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80%로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하시면 갭 차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가기 해서 90%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90% 하고 미리 보기 하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원형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이용했던 패스파인더 합치기와 달리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뚫리는 패스파인더 도구인데요. 그 툴을 이용해서 안을 파줍니다. 눈을 그릴 예정인데요. 원형 5mm 5mm 사이즈 원형 툴을 이용해서 눈을 그리시고 Alt키를 눌러 복사를 해서 반대편 눈도 그려줍니다.
입을 그릴 건데요.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블러쉬 툴을 이용했습니다. 블러쉬 툴을 그린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원래 사이즈에 놓고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블러쉬 툴은 아웃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러쉬 툴도 전체 외곽 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 패스, 윤곽선을 누르시고 전체 외곽 라인으로 변형시켜줍니다. 지금은 외곽 라인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 다시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을 선택하시면 다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얼굴 위에 트리 모자를 그릴 건데요. 다시 선택한 이미지를 잠금 장치를 해줍니다. 모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시고 점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곡선이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 만들고 다시 하나 또 만들고 Alt키 누른 다음에 포인트를 눌러주면 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주고요. 기존의 메리의 M자와 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트리 모자 위에 별을 그릴 건데요. 별도 간단하게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별 모양을 펜툴로 그리신 후에 마지막 포인트 점에 갖다 대면 별 모양이 완성됩니다. 모양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시면 부분 선택 툴을 이용해서 별의 포인트를 이동해 줍니다. 별 모양을 다듬어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 툴을 사용하셔서 컬러를 변경해 줄 건데요. 다시 배경색을 클릭하시고 골드 느낌 나는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도안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저희 레터링이 실루엣으로 가서 커팅을 하려면 각각의 이미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갖가지 이미지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미지의 잠금을 풀어주신 후에요. 전부 선택하신 후 그룹을 설정합니다. 실루엣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하셔야 하는데요. 새로 만들기 하셔서 기존에 카피된 레터링을 다시 붙여주기를 한 후 레터링 각각 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주시고 별, 트리모자,
얼굴 모두 각각 별도로 저장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파일,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시면 D 확장자 DXF 파일로 저장하시면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든 파일이 있어서 저는 강의 일로에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버전은 위에 안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루엣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조금 전에 저장하였던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모든 파일이 불러오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M자는 그린, ERRY는 블랙. 모자는 그린 트리 모자. 각각의 컬러별로 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 줍니다. 크리스마스는 A자를 제외한 모든 컬러는 레드 컬러. 이동하시기 편하게 하시려면 그룹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룹 설정. 얼굴도 그룹 설정. 그러면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만약 그룹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룹 해제 해볼게요.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동시킬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설정을 해주시면 이동하기 편합니다. ERRY와 얼굴 모양은 블랙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블랙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모아주시고 A자가 빠진 크리스마스는 레드, 별은 골드로 출력할 거예요. 스티치가 남아서 하나 정도 여유분으로 별을 하나 더 커팅해 놓으면 좋겠죠? 지금 부분은 그린, 이 부분은 블랙, 이 부분은 레드. 이 부분은 골드. 시티즈를 다양하게 컬러를 사용할 경우 영역을 나누어서 시티즈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요. 보내기로 간 후 시티즈 비닐 광택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칼날은 1, 강도는 10, 속도는 5, 통과는 1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기에 연결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컴퓨터와 연결한 후에 보내기를 하시면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저장을 해주시면 확장자가 스튜디오로 나옵니다. 이 파일은요, 한번 저장해 두면 필요하실 때마다 파일을 열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DXF는 일러스트에서 불러온 파일, 스튜디오는 실루엣에서 저장된 파일입니다. 다시 불러오게 하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벌룬 트렌드 TV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디자인 작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 구독자에게는 미리 보기만 제공되며 유료 구독자에게는 풀 영상이 제공됩니다.